바울의 1차 전도 여행 2편 살라미에서 바보까지 전편에 이어 안디옥에서 실루기아까지 걸어간 바울과 바나바, 마가는 하룻밤을 지낸 후 배를 타고 구브로 섬의 살라미를 향해 떠납니다. 약 200여 킬로미터의 거리로 요즘의 배로 가면 하루면 도달하는 거리이지만 당시에 노와 바람에만 의지하던 상황을 고려하면 5일에서 7일이 걸렸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모든 지역은 하단의 사막을 제외하면 로마 제국의 영토였습니다. 바울 일행의 행선지 구브로 섬도 그리스계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는 로마의 영토였습니다. 구브로는 현재 사이프러스 공화국이며 한반도처럼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고 비무장지대도 있습니다. 살라미로 가보겠습니다. 당시 살라미 도시의 규모는 파란 색선의 지역까지 미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도시가 사라지고 폐허만 남았지만 아직도 로마 시대 야외 극장과 체육관, 목욕탕 등의 건물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구브로 섬에는 구리 광산이 유명했는데 광산 노동자로 유대인들이 많이 끌려와 정착하였기 때문에 살라미에도 유대인 거주촌이 잘 형성되어 있었고 회당들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당시 유대인 회당은 교회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유대인들 상업 거점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했습니다. 회당에 딸린 숙소들이 있어서 유대인 상인들이나 나그네들이 묵을 수 있었고 안식일에는 지역의 유대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의 회당 문화는 현대의 교회와는 달라서 토론 위주의 예배였습니다. 그림은 바울 당시의 전형적인 유대 회당의 모습입니다. 회당장은 그날의 말씀을 낭독하고 랍비들과 다른 참석자들이 그 말씀에 대해 토론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현대 유대인 회당에서도 하브루타라고 하여 같은 방식으로 성경을 공부합니다. 사실 랍비라는 칭호도 이 토론 문화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한 지혜와 언변을 보여준 사람들에게 붙인 칭호였습니다. 따라서 나그네 유대인들도 자신이 원하면 회중 앞에 나와 말을 하고 회중들과 토론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그런 방식으로 말씀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살라미에서 전도활동을 마친 바울 일행은 섬의 수도인 서쪽 끝에 바보시를 향해 여행을 떠납니다. 배로 갈 수도 있었지만 비행기가 없던 당시에 배는 운임이 비쌌을 것이고 또 바나바가 구브로 섬의 지리를 어느 정도 알았기 때문에 내륙 지역을 관통해서 바보로 갑니다. 정확한 경로는 알 수 없지만 중간중간 도시를 거쳐가는 것이 여행에 유리하므로 니코시아를 거쳐 중앙 산악 지역을 지나가지 않았을까 추정합니다. 사도행전 13장 6절에는 온 섬 가운데로 지나 바보에 이르렀다고 간단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한 줄의 의미를 지도를 따라가며 느껴보려고 합니다. 이 여행이 끝나고 난 후 그 한 줄을 다시 읽을 때는 그 의미가 전혀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이제 바울 일행과 함께 살라미에서 바보로 가보겠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도시를 조금 벗어나서 지금 아래에 보이는 건물은 성 바나바 수도원입니다. 바나바는 나중에
이곳에 정착하여 선교활동을 계속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아 순교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끝이 없는 드넓은 평야지대입니다. 저 멀리 밀이 누렇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도 이 밀밭을 거쳐갔을 겁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남의 밭에 있는 익은 밀을 낫으로 수확하는 것은 도적질이지만 손으로 훑어먹는 것은 허락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 2절을 보면 안식일에 제자들이 시장하여 밀밭의 밀을 손으로 훑어먹자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일을 했다고 비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사람들의 휴식과 복리를 위하여 제정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보완한 인간의 율법들로 심지어 배가 고파 허기를 채우고 있는 사람들마저 고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평야는 끝이 없고 길이 멀기 때문에 비디오를 빨리 돌리겠습니다. 참 편리하죠? 이 끝이 없는 평야 지역은 구브로 사람들 모두가 먹는 곡식을 공급해주는 곡창지대입니다. 지금 다가가고 있는 것은 니코시아라는 평야 지역의 중심 도시입니다. 바울 당시에는 살라미에 비하면 작은 도시였지만 이후 살라미 항구에 모래가 쌓여 더 이상 항구 역할을 못하게 되고 도시가 쇠퇴하자 그 지위를 넘겨받아 점점 커져서 현재는 사이프러스 섬의 수도입니다. 도시 외곽이 나오고 드디어 평야 지역도 끝이 가까워 오는 것 같습니다. 니코시아를 빠져나오자 지형이 차차 구릉 지역으로 변해갑니다. 드디어 구브로 섬의 중앙에 위치한 트루도스 산맥에 이르렀습니다. 트루도스 산맥은 고대로부터 구리광산이 유명했고 기독교가 전파된 후 많은 수도원이 세워져 아직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산길이 점점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작은 마을들이 보입니다. 아마 바울 일행들도 밤이 되면 이런 마을들에서 쉬었을 것 같습니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돌고 돌아갑니다. 구불구불해서 구불어인가요? 죄송합니다. 아재 개그였습니다. 이 길들이 눈으로 따라가기엔 별거 아니지만 막상 걷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다시 걸음을 재촉합니다.
여러분들은 등산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무척 좋아하기는 하는데 당일치기로만 다녔지 이렇게 먼 길을 걸어본 적이 군대 시절 말고는 없네요. 산이 점점 높아집니다. 지금 옆에 보이는 얼거숭이 지역은 폐광된 성면광산인데 바울시대에는 숲이었습니다. 이제 이 산맥의 최고봉 올림푸스산이 점점 가까워집니다. 이 산의 정상에는 바울 당시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기 위한 길들이 잘 정비되어 있었고 바울 일행도 이 길을 이용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경로에서 오른쪽으로 보이는 하얀 길을 따라가면 올림푸스 산의 정상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사실 구브로 섬은 그리스 신화에서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탄생지로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곳곳에 아프로디테 관련 신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섬 곳곳에 만연한 우상 숭배의 현장들을 보며 바울 일행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궁금하네요. 최고봉인 올림푸스 산을 넘어가자 이제 길은 점점 완만해지고 걷기도 수월해집니다. 하지만 길은 아직도 구불구불하고 가도 가도 끝이 없네요. 다시 빨리 돌려보겠습니다. 구글 얼스는 길을 따라 카메라가 움직이기 때문에 보기에 좀 어지럽네요. 이렇게 먼 길을 걸을 때면 음악이라도 들으면서 가면 덜 지루할 텐데 MP3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던 그 시대에는 뭘 하면서 걸었을까요? 직접 노래를 불렀을까요? 궁금해집니다. 산악지역은 드디어 구릉지역으로 바뀌고 바다가 가까워지면서 평지로 변해갑니다. 이제 갈림길이 나오는데요. 이 길에서 좌측으로 가면 구바보시가 나오고 오른쪽으로 가면 신바보시가 나옵니다. 구바보시에는 아프로디테가 태어난 바일섬과 신전 등이 있어서 토착 종교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고 신바보는 행정수도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 일행이 방문한 곳은 신바보였습니다. 해안의 평야 지역을 지나 바보시에 가까워집니다.
대부분의 로마 시대 유적들이 항구 지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바울 시대의 시 중심가는 지금보다 좀 더 항구 쪽에 가까웠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드디어 저 멀리 바보 항구가 보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97km에 이르는 거리로 하루에 8시간을 걷는다고 생각하면 약 일주일이 걸렸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현재 바보 항구에는 몇몇 로마 시대 유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극장들과 고급 저택의 유적들도 보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여기에 사도 바울 채찍교회라는 것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다가 사로잡혀 채찍을 맞은 것을 기념하여 세운 교회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럴 개연성은 충분합니다.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이 이름 모를 유대인 나그네 일행들을 만나자고 한 것을 보면 그들이 어지간히 온 도시를 들쑤시고 다닌 게 아니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무사했던 것은 아마도 바울의 로마 시민권이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이 사실이라면 아마도 젊은 마가에게는 큰 충격이었고 두려운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소아시아 전도를 앞두고 마가만 발길을 되돌린 데는 이 사건의 영향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나는 장면에서 바울 일행은 그들을 대적하는 엘루마라는 박수무당과 마주치게 됩니다. 바울 일행의 전도를 사사건건 방해하는 엘루마에게 바울은 분노합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여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히 여기더라.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바울 자신이 받았던 장님이 되는 형벌을 이제 바울이 박수무당 엘루마에게 내리는 흥미로운 장면입니다. 이제 바울은 성령이 충만하여 박수무당 엘루마를 장님으로 만드는 이적을 행하고 총독 서기오 바울을 전도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이방인 전도에 많은 자신감을 얻고 소아시아로 떠나려고 합니다. 신실한 바나바도 성령이 그들의 여행에 함께 하심을 느끼고 벅찬 마음에 다시 여행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젊은 마가에겐 이 모든 게 힘들고 두렵기만 합니다. 아무튼 세 사람은 다시 배를 타고 소아시아의 버가로 향합니다.